6번 갑니다. 6번이고요. 자, 먼저 찾으면 A하고 B는 형과 편이 쳤고요. 뭐 있어요? 뭐 있어? By putting 하나 있죠? By putting. By 뭐뭐 함으로써니까요. 뭐뭐 함으로써니까 뭐뭐에 의해서란 얘기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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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결사 문제는 중간에 건너뛰지 말고 A까지는 쭉 보세요. A하고 A 다음 문장까지는 보시고. 자, 가겠습니다. 스포츠 대학에 오케이, 얘는 말이죠. 마리안 얘는 대척했다. 오케이. 어떤 동물이 어떤 동물을 선호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것을 원하는지 오케이 탐구하는 많은 연구를 오케이 대척했다. 오케이. 자, 갑니다. 많은 연구를 했대요. 자, 때부터 3번 걸어요. 맨 끝까지 3번이에요. 자,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가 있느냐. 연구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익스플로러. 그렇지. 첫 번째 주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explore what animal prefers. 2번 걸어. What animal prefers. 어떤 동물이 좋아한다고 하지 말고. What 동물함이 좋아하시고 목적어야. 그건 뭐야? 목적어야, 와시. 목적어야, 무엇, 무엇. 동물이 뭘 좋아하는지. 동물이 뭘 좋아하는지. 엔딩 한번 치고. How much, 얼마나 많이 걔네들이 그걸 원하는지. 동물이 그걸 얼마나 많이 원하는지를 탐구했대요. 됐니? 그러니까 동물이 뭘 선호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를 연구를 했대. 됐어? 좀 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자인가봐요. 또, 제작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계획을 한 거야. 디자인. Experiment 뒤에 where부터 3번으로. 맨 끝에까지. 어떤 실험이에요? 다른 선택에 접근하기 위해. 오케이. 자, where부터 이제 where의 선에서 experiment 실험인데요. 동물들이 must work 일을 해야 되는 거야. For access 1번. Two different choices 3번. 다양한 선택에 접근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실험을 만들었어. 됐나요? 자,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자, 실험인데요. 뭘 측정하는 거야? 동물이 뭘 좋아하느냐? 동물의 선호도죠. 그치? 동물의 선호도, 뭘 좋아하느냐? 또 얼만큼 좋아하느냐? 얼만큼 좋아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자, different choice 잘못 꼈죠? different choice 다른 선택이라는 게 뭐야? 나 이걸로 동물이야. 저 여기 원숭이인데 다섯 마리가 있어요. 원숭이 자, 이 원숭이가 선택한 게 있다. 나 이거 이 바나나 저 바나나 걸려. 자, 이게 선택한 게 지가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choice가 위에 있는 want랑 연결하면 돼. want. choice가 want고요. 그 앞에 있는 prefer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지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걸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접근하는데 뭔가 해야 되는 거야. 갑니다. measurement. 어떻게 그 how hard이니까 얼마나 열심히죠. How hard the animal will work? 2번. 그 동물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에 대한 measure, 측정치, 측정이 말이죠. Begin to tell us. 그럼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해준대요. 뭘 말해줘? How부터 다시 2번으로 불러서 animal까지. 시작. 어떻게. How valuable? valuable 뭐야? 가치 있는. How 얼마나? How valuable? How valuable?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That resource. 그 resource 뭐야? 자원. That resource 뭘 껴주고. 그 자원 지금 바나나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러면 that resource가 위에 뭐야?
초이스, 그렇지, 그렇지. 초이스. 그러니까 지가 선택한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대요. 주디아이몬 그 동물에게. 됐나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자, 동물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거죠. 왜? 아니 사자 옆에 쓴다. 옆으로 사자 나오면 되지 뭐. 동물의 선호도 측정하는 말이지. 무가 무를 말해주네. 뭐가? 뭐가 뭐를 말해준다고? 그죠? 뭐가 뭐를 말이죠? 요 앞에 들어간 거. 그렇지, 그렇죠. 열심의 정도가 뭘 말해준다고? 그렇지. 리소스야, 그 먹이. 그래서 먹이, 먹이. 아, 리소스 여기 먹이. 먹이에 대한 대한 선호도. 선호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먹이야. 아니 다 먹었잖아. 자 이거 먹어요. 그 원숭이 다섯 마리에 이제 떠안는다 이거. 그러면 중간에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하느냐, 이제 이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접근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야. 얘가 막 미친 듯이 막 이거를 접근하려고 그래. 그러면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딴 얘기야. 자, 그 말은 열심히 정도가 크면 선호도가 크다는 얘기지. 그래? 자, 오케이. 디스 나오네요. 이것이. 이것이. 오케이. 그 동물의 선호도가 측정 방식을 설명한다. 그렇죠. 아, strength는 강도, 그러면 돼, 강도. preference. 선호도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맞죠, 이거죠. 그렇죠. 예, 열심히 하면 선호도가 크다를 측정할 수 있지. 그죠? 다음. 해드릴까? 오케이. 뒤로 가야지, 그냥. 예를 들어 아니 그냥 해도 될 거야. 예를 들었는지 모르잖아. 동물들은 오케이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뭐 하도록 to push against the wall 그나 문을 push against 문을 뭐 하는 거야? 문을 미는 거죠. 문을 밀도록 push하도록 훈련 받아질 수 있어. 문이 갑자기 나서 문. 구체적인 이런 얘기야? 그래서 구체적. 예, 시의 시작이죠. 예, 시. 야, 동물들 말이야. 문을 열도록. To open it. 그것을 열기 위해서. 왜? To access. 접근하는 거죠. To one type of resource or another. To but another. 1번. 한 가지 먹이나 다른 먹이에 접근하기 위해서 문을 열려면 문을 밀어야 된단 말이야. 문을 밀어야 된다. 문을 미는 것 같고 지금 하는 거지. 자, to push against door. 그렇죠? To push against door.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To push against door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열심히 뭔가 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바로 측정하는 방법이니까요. 앞에 있는 A way of measuring 물결을 치고 연결하면 돼. 그게 이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잖아. 문을 열고 하는 게. 자, 보세요. 여기서 나오지. 예야, 예. 뭐가 나왔어요? 처음에 선호도 측정. 선호도를 측정하는데 뭘 가지고 간 거야? 문. 문을 가지고 하는 거야. 문. 야, 문을 그럼 얼마나 세게 열어야 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 봐. 열심히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었으니까 일단 앞에는 꼭 이그잼플이 들어가면 되죠. 다음. 바이. 무거워. 오케이. 더 무겁고 점점 더 무거운이죠. 점점 더. Happier and happier는 점점 더 무거워. 점점 더 무거운 weight가 뭐야?
추를, 추를. Onto the door. 자, 1번이죠. By the door. 야, 문에다가 뭐를 자꾸 추가해? 문에다가 춤을 단 거야. 자. 성모모를 측정하는 거야. 여기다 뭘 달았어? 추. 춤을 단 거야. 추가 뭔지는 알죠? 응? 목에 나오는 거.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선호도, 선호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추구의 이거, 정도. 그럼 이게 이전에 열심이잖아요, 열심. 여기서 얘기하는, 위에서 얘기하는 열심. 열심의 정도. 한 10kg짜리 이렇게 걸어놨던 거야, 10kg짜리. 엄청 무거운 거를. 근데 이걸 막 지가 밀고 나올 정도로 한다 그러면 선호도가 크다, 작다? 크다, 뭐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아, 이렇게 함으로써 you can find out, 알아내는 거죠. How hard the animal is prepared to work to reach the choice죠. How the choice 2번. 얼마나 열심히 그 동물이 준비가 되었는지죠. Prepare, 할 준비가 되다. To work, 일을 할. To reach its choice, its choice 물결. 먹이지, 먹이, 먹이. 지가 선택한 먹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뭐 함으로써요? 이게 추를 담으로써 선호도를 직접 끝내기가. 그죠? 다음. 2번 뒤에. 오케이. 여기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 뭐 하는 짓거리죠? 자, you can make an animal do something. 그럼. 너는 말이죠. 동물이, 그 동물이지, 그 동물. 그 동물이야. 여기 더 애니멀이죠. 더, 더에다 세모죠. 그 동물은 아까 앞에 나왔던 동물이야. 지금 여기, 그, 요, 문 건드린 이 동물. 이 동물, 그 동물이. 구체적인 반응이야. 구체적이죠. 여기 더 애니멀 밑에다가 구체적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는 만약 그 동물이 something, 뭔가를 하도록 make, 시킬 수도 있어. It prefer not to, not, 3번 쳐. If부터 to까지 3번. Upon something. 그것이 뭐 하지 않는? 뭐 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거죠. 선호하지 않는. 않는 뭔가를 하도록 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거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앞에랑의 관계를 보세요. 앞에는 뭐 했니? 지금? 지금 그 앞문장 앞에 뭐 했어? 문을 달아가지고 뭐를 측정한 거야? 선호도를 측정한 거죠. 자, 그럼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좀 어려워. You can make 라고 돼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can make에다 물결을 잡아. Can make. Can make.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있고. 위에도 요거랑 비슷한 게 있어.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만든다는 건 조작하는 거잖아, 지금. 얘를 강제시키는 거잖아. 얘가 이거 하게끔 시키는 거잖아. 여기도 뭐 하게 시켰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이 원숭이가, 원숭이 아니지. 원숭이의 문을 밀도록 하는 거지. 밀도록 시킨 거잖아, 위에 거는. 어? 위에 거는 밀도록 시켰고, 여기는, 다른 걸 하도록 시킨 거야. 지가 원하지 않는 걸 하도록. 밀도록 시킨 거 어딨어? 근데 그거, 그거? 위에. 어, 그렇지. Can be trained. 물결 줘봐. 야, 걔는 훈련, 걔 된다. 동물은 훈련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훈련을 시키는 게 누구야? 너지, 너. 그러니까 네가 그 동물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앞에 있는 거야. 맞아요? 그 can be train하고 같은 게 지금 you can make이야. 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위에 저렇게 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 거야. 자, 여기 선호도를 측정하는데 문을 가지고 선호도를 측정했고요. 지금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지가 원하지 않는 거. 비선호 행 동을 뭐 하는 거야? 강제시키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며. 그 얘랑 얘랑 있는 거지. 처음에는 이걸, 지가 원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이렇게 시켜놓고, 뒤에서는
대로. 이건 네가 싫어하지만 이걸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 갑니다. 아, 그래서 일단 여기 B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여기도 동물을 시켰고, 여기도 동물을 시켜서 같은 동물이야. 여기도 구체적이고요. 여기도 구체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위에는 선호 행위를 찾아내는 거고, 밑에는 싫어하는 것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다 같이 시킬 수 있는 거지. 어? 다 같이 시킬 수 있는 거야. 내용은 같고 대상이 달라. 선호하는 거냐, 선호하지 않는 거냐. 모르겠어. 오케이. 그래서 생명놀이가 누가 비가 어렵다. 자, 뒤에 가보세요. 얘야 이제 그 구체적인 얘. 비 뒤에. 비 뒤에 치킨 먹이고 하시오. 치킨 바로 밑에. 비와. 난 나를 쳐다보는 줄 알았더니 똑같고 있었어. 자, 치킨. 닭들은 말이죠. Do not like to squeeze through narrow space. Through부터 space 1번이야. 좁은 공간을 squeeze through라는 거는 뭐예요? squeeze라는 건 이게 작은 거야. 작은 거. 어, 비집고 들어가다. 비집고 나서다. 비집고 나가. squeeze through. 좁은 장소를, 좁은 정소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거를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오케이. 자, 그럼 squeeze through narrow space의 물결을 치고, 그게 바로 위에 뭐야? 그렇지. 그게 something이지. 지가 싫어하는 거지. 야, 이 닭들은 그런 거 싫어해. 근데 이걸 시킬 수 있다며. 어떻게 시키겠어? But they will. 그렇게 할 것이다. 걔네들은. They는 check-in이죠. F 1번입니다. F 맨크가 이것이, 이것이 give 준다면 그들에게 access 끊어 접근을 준다면 to something, to something 3번, 2번, 3번이죠. 3번으로 번호가 헷갈렸습니다. to something 뭔가에 대한 접근을 준다면 this가 뭔데요? this가 힘을 써라. 이때 두 번째 줄에 이것이 그들에게 접근을 줘요. 뭔가의 접근인데 뒤에 거 They really desire 과연 거 3번 그들이 정말 원하는 닭들이 정말 원하는 뭔가 Such as place 과연 거 또 3번 장소 같은 거 어떤 장소냐면 Where부터 뒤에 있는 bath까지 3번 그들이 dust bath 밑에 있죠? 모래 목욕을 할 수 있는 장소 모래 목욕하는 거를 진짜 좋아하나 봐. 자, 이 강좌 할 수 있는 내용 어떻게 강좌한 거야? 결국은? 닭 가지고 했잖아, 닭 가지고, 닭이 뭘 싫어, 너? 좁은 돌아가는 거 같은데 좁은 공간 좁은 공간 통과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이게 싫어하는 거 이거 이걸 시킬 수가 있어 뭘 가지고 시키는 거지? 네, 모래 어, 모래 목욕 모래 아이 네. 모래 목욕을 가지고 모래 목욕을 가지고 이걸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뭐야? 모래 목욕을 이거 선호하는 거지. 선호하는 걸 가지고 지가 원하지 않는 것도 강제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동물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뭘 가지고 측정한다고? 열심히 지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접근하는 먹이에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접근하는지 그걸 가지고 선호도를 측정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호도를 측정하려고 문에다가 춤을 달았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선호하는 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야. 뭐한가요? 이건 지가 싫어하는 거 하게끔 할 수도 있느냐? 아, 그럴 수 있다. 뭘 가지고? 소파하는 게 있으면.